후쿠다 다큐. 1905년 1월 14일에서 1995년 7월 5일. 일본의 정치가. 자유민주당의 간사장, 청조회 회장 및 사토 에이사쿠 내각의 농무장관, 재무장관, 외무장관 등을 역임하였으며,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의 재무장관, 행정관리청 장관, 미키 다케오 내각의 부총리 겸 경제기획청 장관을 지냈다. 1976년 12월 총리에 취임하였다. 1905년 군마현 군마현에서 출생하였다. 도쿄 동경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. 자유민주당의 간사장, 청조회 회장 및 사토 에이사쿠 좌등령작 내각의 농무장관, 재무장관, 외무장관 등을 역임하였으며, 1972년 다나카 가쿠에이 전중강령 내각의 재무장관, 행정관리청 장관, 1974년부터는 미키 다케오 삼목무부 내각의 부총리 겸 경제기획청 장관을 맡았다. 중의원 의원 10선의 관록을 과시, 1976년 12월 총리에 취임하였다가 1978년에 물러났다.